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언니예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가오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좀 같이 미리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을 딱 사서 내가 짝사랑하는 친구에게 선물 주면서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초콜릿을 선물로 주고 받기도 하죠. 그런데 뭐 가나 초콜릿 같은 거 하나 딱 사서 여기 이렇게 주면 멋이 없잖아. 그래서 쏘리 언니가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초콜릿 선물 상자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딱 열면 페레로로세가 두 개 쏙 들어가는 크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페레로로세 두 개니까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귀엽고 예쁘네 라고 생각하면서 선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쏘리 언니와 요 러블리하면서도 달달한 초콜릿 상자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바로 접어볼게요. 자, 그러면 초콜릿을 담을 아래 상자부터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무늬 있는 색종이 활용해서 접으면 더 예쁘겠죠? 내가 원하는 무늬가 안으로 가게끔 해서 사각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밑선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양쪽 다 다시 펴주시고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열린 부분을 방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접었고요. 그 옆에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편도요.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올려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선을 딱 내려서 접어주세요. 다음 배 모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긴 면 쪽으로 이렇게 끝에 맞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양쪽을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자, 이 긴 면 쪽을 손을 넣어서 공간에 손을 넣어서 딱 펼친 다음에 방금 낸 선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선이 나 있거든요. 낸 선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입체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자, 동일한 모양으로 한 장 더 접을게요. 자, 이렇게 두 장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끼워주면 끝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렇게 책상처럼 잡고 이 부분에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반대편도 보세요. 여기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끼워주면 너무 간단하게 상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뚜껑도 마찬가지로 접어주면 되거든요. 나머지 두 장 바로 접어주세요.
자, 요 두 장도 조립을 할게요. 요 대각선 공간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그 공간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 마찬가지로 상자가 완성이 됩니다. 소리 언니는 분홍색을 아랫부분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초콜릿을 딱 담고요. 뚜껑을 이렇게 쏙 끼워주면 되는데 뭔가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를 한번 달아줘 볼 거거든요. 하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분홍색 하트를 만들고 싶다 하면 분홍색이 바깥으로 가게, 그리고 나는 자주색 하트를 만들고 싶다 하면 자주색이 바깥으로 가게끔 사각접기를 해주세요. 소리 언니는 분홍색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사각접기를 한 다음에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반을 딱 접은 다음에 문접기 해주세요. 그리고요, 요 아랫부분을 이 선에 맞춰서 딱 접어주세요. 요 분홍색 내려접은 밑면에 맞춰서 딱 접어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 아랫부분을 삼각형을 딱 내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잘 보세요. 방금 접은 삼각형을 양쪽으로 쫙 펴면 이렇게 배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 윗부분을 아래로 딱 내려 접어주시고요. 잘 보세요. 이 공간에 엄지손을 딱 넣어서 이렇게 펴주면서 이런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요. 공간에 손을 딱 집어넣고요. 이렇게 펴면서 이런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요.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또 양쪽 다 접어주세요. 그리고 펴서 끝에를 방금 접은 선까지 이렇게 양쪽을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종이가 작아서 조금 접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딱 돌려보면 하트가 만들어져 있죠? 근데 끝이 너무 뾰족하니까 끝에를 조금씩 접어서 이렇게 또 올려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접어 올려주세요. 그래야 앞에서 볼 때 하트가 조금 부드러워지니까. 그 다음 이 배를 배 윗선에 맞춰서 접어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날개 달린 하트가 완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이 선이 하나 있거든요. 나머지 날개 부분은 그 선 뒤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접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그게 선이 딱 나 있어서. 그 다음 아까 그 뚜껑에 이 하트를 끼워줄 건데 보면 옆에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보이죠? 여기도 옆에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날개 부분을 끼워주기만 하면 이렇게 예쁜 초콜릿 상자가 완성이 됩니다. 원하는 색깔의 색종이 잘 배합해서 한번 접어보시고요. 이게 자꾸 빠지는 게 신경 쓰인다 하면 끝부분에만 풀칠을 잘해서
이렇게 딱 붙게끔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에 고백 꼭 성공하세요.